자, 저는 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염려가 많아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염려 오랫줄로 묶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염려로부터 정말 벗어나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염려로부터 다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자 하는 다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응답받는 기도 정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미 아는 거지만은 다시 다짐하고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혜로운 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고 지혜는 정말 정금보다 낫고 생명나무고 부귀와 장수가 있고 어떻든 지혜를 너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서 일곱 집사를 처음에 선정할 때도 성령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예,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본인에게도 결국 화가 되고 남에게도 부득이 되고 화가 되고 교회는 부흥이 길이막히게 됩니다. 마귀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혜로운 자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제가 좀 말씀을 빨리 진행하여서 일일이 무슨 성경 몇장 며칠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하실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 듣는 대로 주제에 벗어난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에 벗어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좀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설교를 하면 좀더 귀를 기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곧이곧대로 말씀 중심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설교를 저는 어렵게 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록 쉽게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 몇장 며칠을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 악을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생사부의 주관자고 만부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너무 쉽게 행하고 죄를 너무 쉽게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알아야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외아들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생각하고 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이 변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는데, 예수를 알고 난 이유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형도 죽이고, 예, 고모부도 죽이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냥 파리 목숨 죽일 수 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곳에 공산혁명이 방해되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눈 깜짝하자고 학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자 다 망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너희 육체를, 우리를 세상에서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두렵게도 이 땅에서 생명 빼앗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성경은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 일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죠.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음란이요, 음행이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교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반대로 겸손은 종기 앞잡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겸손해 좀 낮아져서 감히 고기도 못 들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도 들어주셨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려운 채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저들과 같지 않냐고 어를 자라고 교만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많고요, 그 가진 것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쁘도요, 때가 되면 다 네, 금붓이 생기고 죄지게 되고요, 건강도 정말 어느 순간에 쓰러질지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가졌다고, 잘생겼다고, 직이 높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저는 1초의 앞일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도 이길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도움과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아는 채 모든 곳에 다 끼어들어서 다 아는 채 그냥 말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미련하구나, 참 지혜가 없구나, 그런 애들 때가 많습니다. 배움이 짧아도 겸손한 자는 예, 무게 있어 보이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배웠다고 너무 그냥 막 바람에 날리듯이 이러면은 예, 무시 폭로되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우매한 자인 것을 폭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지나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목회자의 마음은 부모 마음 같다. 그리고 겸손이 제일이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으로 말한 자가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것은 궁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 지혜자는 궁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옳은 줄로 여기서 남의 말 안 된다. 하나님 궁고 안 듣는다. 그거지. 유명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해서 예, 1500명이 되는 정도 되는 사람이 수장을 당했는데 왜 침몰됐습니까? 빙산의 위험을 경고하는 공고를, 거듭되는 공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여섯 번까지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은 빙산에 쾅 부딪히면서 침몰했습니다. 최신식 배 안전성을 과신한 나머지 공고를 무시하다 결국은 그런 변을 당한 겁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공고를, 제가 기도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고한데도 듣지 않다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 두 분 다 제 권고를 들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됐을 텐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건축을 권고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꼼짝도 안 하고, 또 그래서 또 공고 하나님이 공고해서 또 하나님이 자꾸 서둘러 해서 또 가서 일러주더라도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잘된 사업이 뻥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장남이 되었을 뿐인데 지금 좀 큰 사업가 됐을 텐데. 또 한 분은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식사 같이 합시다. 그분은 통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내는 참 사근사근하고 믿음이 좋은 건 아내인데, 이 남편은 좀 아내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궁금한 생각으로 가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웬일로 나보고 밥 먹자 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지금처럼 벌면 1년만 지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는 빚 갚고 11조 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빚 다 갚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빚도 하나님이 갚게 줘야 갚는 겁니다. 11조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도 주고 빚도 갚을 겁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권해도 제 말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온 게 아니고 저 뜻을 물어보러 온 거고 기도받으러 온 게 아니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교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십일조를 안 드리면 목사님이 궁금하게 생각을 같아서 통보해놓고 양해 구해놓고 십일조 안 드리겠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아무 권해도 듣지 않고 그 달부터 십일조 딱 끊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 부도 나고 그분이 공장에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월세가 부담이 되니까 적강 무거워서 싼 데로 갔고, 그리고 나눈에 듣자 아니 계속 교통사고 나고 뭐 그냥 힘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사업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 동생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요즘 형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동생 장로 이야기가 나 잘 모릅니다. 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는 형에 관해서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된다는 이야기겠지. 너무 안타깝소. 너무 안타깝소. 그때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을 거고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주의 종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아픈 것이 그때만 아니라 늘 그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들은 성도가 잘 되면 그게 기쁨이고 본인이 잘못해서 잘못돼도 그게 아픔입니다. 부모 마음 같아. 부모 마음 같아. 평생도 그게 마음의 짐이에요. 그분이 교회 충성했던 분인데 교회 열심히 했던 분인데 잘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궁궐을 든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모의 궁궐을 들으세요. 네, 스승의 궁궐을 들으세요. 군사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잘못해 가르친 선생이 없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제일 사랑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의 권고도 안 듣고 부모 권고도 들려가지 않습니다.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부모 권고에 귀를 지은 기울이면 노총각 노처녀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부모 소리 들려고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자의 궁궐 드려야 됩니다. 더더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궁궐 드려야 돼요.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가운데 궁궐 하는데 안 들을 때 두 분까지 궁궐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지시를 하시는데 두 분도 안 들으면 세 번째 지시는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두 번까지 궁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궁고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고하도록 제게 역사 궁고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은 내가 궁고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궁고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궁고하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저 경우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 1초의 앞일을 모릅니다. 한참 앞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의 공고하는 공고를 인간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말고 공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공고하는 자를 고맙게 여기고 공고를 듣고 고쳐서 하는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미련한 자는 공고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생각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 하나님의 사자의 권고를 듣는, 들을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여러분 앞날에 더욱더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자 같고 듣고 행한 자는 주초를 머리에 놓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면 예,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받습니다. 주의 종의 사랑도 받고 목자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복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주의 종도 목자도 전도한 사람도 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말씀도 행하면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간증이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믿음 뿌리는 깊이 내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다녀도 듣고 행치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화가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치 않으므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자신을 속인 자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많이 알아요. 아는데 행치를 않습니다. 행하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문제가 오면 진리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신앙에서 성장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행치 않음으로 신앙에서 성장 못하는 거지. 어디 오묘한 진리, 말씀의 아버지가 그냥 말씀을 갖다 놀랍게 파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이 없어서 신앙에서 승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오면 진리를 깨닫고 알아탈지라도 행치 않으면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잘 몰라서 잘못 행한 자는 작게 맞겠지만 알고도 잘못 행한 자는 더 많이 맞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듣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듣지 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행할 때 복이 되고 행할 때는 영광이 되고 행할 때 덕이 되고 행할 때 참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치 않으므로 자신을 속인 자 되지 마시고 말씀 듣고 행하여 참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거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나고 정말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인이 전도되어 왔을 때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목자면 그 사람은 열매를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있고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잘하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 맨 목장에 속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관계되면 결국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듣고 행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만 잘하더라 그러면 한 영광만 가리게 되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계획을 뱉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로 결심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삼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내렸어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은 마음을 초상집에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이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이 있다. 마음을 초상집에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마음을 초상집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초상집은 어려움을 당한 집, 슬픔을 당한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위로가, 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집입니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작은 자, 나의 사랑, 나의 도움, 나의 따뜻한 위로, 나의 말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할 때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배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 먹을 줄 헐벌 때 입을 줄 주었고 몸을 말기 주었다. 언제 우리 주님 그런 적 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 관심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잘나가는 사람을 잘나가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려고 애를 씁니다. 소자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잘나가는 사람이 잘나가는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받은 복 중에 일부분을라도 소자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은 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그가 상을 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돌보는 것은 구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사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높은 데만 마음 두지 마시고 주변에 낮은 데서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라. 그리고요 초상집 마음을 둔다고 하는 초상집은 죽음 있는 집입니다. 나도 저렇게 곧 죽을 텐데 자기도 죽을 줄 알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지.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건강 오래 살 것만 생각해. 그런다고 오래 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 중에 100살 넘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돈이 없어 죽겠어요? 약이 없어 죽겠어요?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샀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 좋아도, 아무리 다 가져도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겁니다. 하늘 오라고 부르면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탄압에 갑니다. 그리고는 영혼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지만 영원한 내 실수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한단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 실수 영원히 잘 사는 것은 영원한 승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 스스로 경우를 생각하고 나도 죽을 나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 왕은 신하에게 음명을 합니다. 너는 매일 아침에 나한테 찾아와서 폐하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릅니다고 일러라. 폐하 제가 감히 어떻게 음명이다. 옛날에 왕은 이름은 중 이름은 살리고 마음대로 아닙니까? 언론이 있으니까 상급 분립이 있으니까 왕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위에 왕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자기는 영원한 실패진다는 걸 깨달아 알고 신하한테 음명을 내린 겁니다. 이 신하는 매일 아침에 왕 앞에 찾아가서 폐하 오늘의 폐하의 마지막 날일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 여러분 건강하다고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밤 하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안 죽고 오래만 살라고 자꾸만 모아놔봐야 내가 병들면은 그 재산 자기들 어떻게 다루는지 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고 나면은 그 알지도 못합니다. 그 깔고 뒤집고 싸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어느 나이가 들면 재산도 정리를 하세요. 저도 유서를 아직 안 썼는데 쓴다는 생각 밤낮 유서를 못 썼는데 우리 자녀에게 내가 죽고 달라 이런 유언처럼 말한 적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모릅니다. 유수도 써놓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평생 복을 주었으면 그 유산 정리에 관해서도 미리 교통정리 해놓으세요. 내 가진 재산 열이라면 아내에게 몇, 큰아들에게 몇, 작은아들에게 몇, 딸에게 몇, 하나님 앞에는 몇,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부끄러움이 없겠다 그럴수록 미리 정리를 안 하면 영원한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다 우리가 얼마에서 다 떠날 겁니다. 제가 수준교회 담임 목사를 떠나듯이 얼마 있으면 이 생을 떠날 겁니다. 수준교회 담임 목사 떠나는 것은 만 70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지만 이 생을 떠나는 것은 주님이 부르는 때입니다. 그때가 떠날 때입니다. 저는 내가 담임 목사를 떠나면서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서 이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여기서 내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다는 사모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질질이 와닿아요. 부족하지만 이 바울의 말씀이 내 고백이구나.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바울은 이제 떠나기 직전에 고급을 한 겁니다. 수준 교회를 떠나서 뿐만 아니라 단 목사지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화롭게 살아도 죽음을 염두에 두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미련한 자입니다. 결국 영혼은 후회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 땅에서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입술을 다 쓸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어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새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왕이 지혜로운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너라. 시간은 일주일이다. 폐하 알겠사옵니다. 일주일에 보자기 싸워서 구해왔느냐? 네, 왔사옵니다. 폐 뭐하러? 보자기 싸워서 폐 보니까 혀요 혀. 거기에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것이면 귀한 것이라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에서 어떻게 가장 악한 것이냐 그지. 예, 이 혀로 애매한 사람을 누명도 씌우고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게도 만들고 비판받게도 만들고, 예, 그러는 이 약한 것이 이 혓바닥입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듣고 보니 그렇구나. 이번에는 가저 좋은 것을 구해오느라 일주일이다. 예, 이 일주일 또 왔어요. 또 보자기 싸웠어요. 패보아라. 패보니까 또 혀요. 또 혀잤느냐? 예, 혀옳습니다. 아니, 가장 악한 것도 했는데 가장 좋은 것도 했냐? 예, 피아 그렇사옵니다. 이 혀를 잘만 쓰면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살맛을 나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자네는 지혜로운 자다. 이 혀 잘 쓰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 못 쓰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럼 말 작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창조 승리가요,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났는데 듣는 귀는 두 개입니다. 귀는 두 개인데 이거는 일부러 손을 안 막으면 항상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도 끝까지 들리는 것이 귀랍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요, 입은, 말은 입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은요 겸용이에요. 겸용. 몇 가지 겸용입니다.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가래도 뱉고 그리고 코가 막히면 숨도 쉬고, 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일이 많으면서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건 하나고 언제든 듣기만 듣는 전용 듣는 귀는 항상 두 개가 열려서 양쪽으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듣는 것은 항상 많이 듣고 말은 아끼고 작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만든 창조의 승리.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많이 들려고 하지 않고 많이 말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이거에서 자기가 제일 이긴 것처럼, 이거에서 자기 영향이 제일 센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야기에 그냥 절제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도록, 그것이 자기 기쁨, 즐거움, 보람이에요.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거든.
그래가지고 다대들 혀를 입을 함부로 벌려가지고 얼마나 마귀를 춤추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시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다 진실 아닙니다. 우리 말 이기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속닥속닥해서 전하는데 나중에 끝에 사람이 큰 소로 들은 말을 말하면 꽉 웃습니다. 왜? 그 속에서 전달했는데 그냥 처음 말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들었다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100% 사실이라도 옮겨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옮겨서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전도가 되고 유익이 되고 칭찬이 되고 하는 말은 들었으면 내가 중재이 되고 옮겨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이다, 마이가 기뻐할 일이다,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다,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자꾸장구입니다. 종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르지 못하게 알리거나 안 할게나 다 알리고 이리 알리고 저리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다 수치 놓고 저다 수치 나서 여기도 와글와글 저기도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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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만 춤추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성인 근심하게 만들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때문에 주의 종들의 가슴을 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자끼리 회의하면서 그 암흑의 그분 입 때문에 또 그런데 누가 직접 그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권사님 좀 입 조심해요. 권사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 소리를 대놓고 못합니다. 아무개 그분 위험한 보니까 그분 말 제대로 듣지 마세요. 그 소리를 교육자는 알면서도 그 소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곳곳에서 싸우고 뒤지고 벗고 의욕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말 좀 아끼면 될 텐데 뭐 자기 꼭 다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꼭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섬긴 자를 사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남의 말처럼 남의 말인 것처럼 들을 말 옮기는 것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서 말을 갖다가 자꾸 그냥 양산하고 만들고 당신 말고 있어요. 당신 말고 있어. 그것이 그냥 입에서 나가면 그저 당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내한테 하도 권사님 입 때문에 하도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가슴 아래 마야.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러면 권사님 아이고 잘못입니다. 조심하게 해놓고 또 그러고 어느 날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나갔는데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 넥타이 좀 기네요. 그래요? 권사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 그 정도면 좋겠네요. 옆에 본 집사님 보고 집사님 가위 가져서 가위 가져. 아, 가위 좀 가져오라니까요. 가져왔어. 비싼 넥타이를 그 권사님 보라 앞에서 싹둑 잘라버려. 어디서 잘랐을까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넥타이 부리더라도 그 권사님 그 습관 좀 고치면 좋겠다 싶어서 잘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은 고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고칠 것 같으면 그 자르기 전에 고쳤을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 말인 것처럼 떠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래? 아, 저 사모님이 그래? 저는요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저는 후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붕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저 수준기 붕대야 저도 좋잖아요.
아니 제 인생을 다 쏟은 것이 수정교회인데 저 수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수정교회 외에 제가 한 일이 뭐 있나요? 배우고 공부해서 한 것은 수정교회에서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 돼야 제게도 기쁨이 보람이고 그게 감사하죠. 그런데 마귀는 잘 된 걸 원하겠습니까? 교회 붕 안 된 걸 원하죠. 그래서 마귀가 그냥 목사님하고 나하고사를 벌려놓으려고 그냥 집에 벌려놓으려고 그냥 요동을 쳐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목사님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오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안 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련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그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얼굴도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될지는 소원합니다. 제발 안 닫고 다 말하지 말고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입봉하세요. 그리고 특수 말만 하세요. 특수 말만 하라고. 그거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날 겁니다. 혼날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해서 안 될 말은 종착역이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은 중개역이 돼서 할 말은 입 벌리고 하고 안 해야 될 말 입 잠그고 안 하는 입술을 다쓸 줄 알고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할 줄 안다. 입술에 지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전에 제가 한 여러분 간증이 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하면 날 겁니다. 예, 10살짜리 총각 신랑하고 15살의 신부가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신부가 나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다 그랬어요. 10살 총각이 뭐 요즘까지 테레비를 봤으면 좀 알 텐데 그때는 테레비도 없고 뭘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지. 19살 신부는 알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집살이 성공하려면 벙어리 3년, 장님 3년, 김머리 3년을 해야 시집살이 성공한대요. 요즘은 뭐 웬만하면 헤어지고 뭐 장가도 안 가 싶다 안 가지만 그때는 그냥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요. 그 이혼할 생각도 못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는 자나 깨나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신랑 노릇 못하는 뻔하고 혹시 자기 며느리가 꼬마 신랑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않나 싶어서 밤낮 길을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꼬마가 그래도 주제 신랑이라고 한 번씩 그냥 아내한테 신랑도 노릇도 못한 주제에 이제 한 번씩 큰 소리 치고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박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시부모 외출하고 단 둘이 남았는데 이 또 신랑이 또 주제 신랑이라고 신랑으로도 못하는 주제 신랑이라고 한 소리 꽝 했어. 그게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때려도 때릴 곳도 없고 해가지고 신랑을 달랑 들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의 뒷간 집에다 올렸어. 그냥 혼좀 나봐. 그런데 올려놓고 돌아서는데 대문 앞에 시부모가 들어오는 거야. 시모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두그러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신부는 좋다. 그렇지 않아도 밤낮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그때 신랑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뒷간 위에는 그 호박을 심어서 눈구리에서 호박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빨리 간판 이 꼬마 신랑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사랑 안에 구하려고 일부러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것을 듣는 순간에 시부모는
휴, 그렇지. 이 며느리는 휴, 살았다. 그리고 나년 후에 이 신랑 신부는 행복에 살았답니다. 이 신부는 우리 신랑이 나이가 적어서 아직 신랑도 못할 뿐이지 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다. 그렇지.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던 지혜가 보통이 아니다. 이 신랑 큰일을 될 사람이다. 그렇지. 그래 그때부터 신랑을 마음으로 동경하고 그래서 행복을 잘 살았답니다. 신랑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입술을 절을 한번 잘해가지고 평생 대접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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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목사는 어차피 말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만 좀 제발 다른 분들은 듣기는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듣기는 많이 듣고 말은 작게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제일 영향인 것처럼 제일 똑똑한 것처럼 이 교회 군사 중에 내가 이거야? 집사 중에 내가 이거야? 내가 영향 이거야? 제발 그 말가침을 생각하지 성령은 그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겸손하게 만들고 마귀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만들고 마귀는 불쌍하게 만듭니다. 예. 마귀는 너야, 너가, 너야, 너야, 너야 교만케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둥둥 뛰는 작전에 넘어져서 실패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우리 다 정말로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여전도의 평화, 남전도의 평화, 교회가 천국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게끔 해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내 일 대신해 주도록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나는요 1초 앞일도 모릅니다. 한자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고 모든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게 가능한 분입니다. 내가 날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려면 이는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나를 끌으려면 아무리 힘써도 나를 못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린 아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냥 손만 잡고 살짝만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 힘을 다하고 마음 떠서 목숨 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도록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뭘 먹어봐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두를 내게 다 하시리라.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일을 우선 생각지 않냐고 내일부터 자꾸 내 복받고 내일부터 먼저 자꾸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 하나님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가 없어. 감정도 없어. 열매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만복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장주 하나님 살의 말씀 외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유활도 주시고 죽어도 주신데 오죽 아래 주겠느냐 이렇게 믿고 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주시는데 나를 죽어도 주시는데 나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거짓 능력과 사랑으로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은혜를 깨달은 자구나. 너는 너를 위한 나의 희생을 정말 깨닫고 아는 자구나. 정말 믿는 자구나.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는 내가 잘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서 일하다가 어차피 하나님 때가 되면 한 부르면 갈 건데 하나님만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 책임져 주신단 거예요. 그때 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에게는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나부터 잘 살고 나부터 이러면 피곤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죽어주셨고 날 하나님 쪽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저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복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위해서 죽는 길이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 제사 중상 길이다 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알지를 못합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좋게 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영광만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고 승리와 열매가 있는데 즐거운데 신앙생활이 쉬운데 재밌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오 나 복 주시오 다고 내가 하나님을 하라는 것은 헬 생각하지 않고 남은 받으러 자꾸 달라고 막 왜 안 주십니까? 왜요? 남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 잘 때 난 왜요? 그러면 나도 피곤해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나도 피곤해 힘들어 하나님도 재미가 없어 마귀는 그래 잘해봐라 잘한다 마귀는 춤추는 그게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나는 그의 나를 힘쓰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가정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건 그곳에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 대신 하나님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크진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나를 채우시고 나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0년 남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곳에 계시지만 장로님들에게 내 좀 대우 좀 대해주십시오. 아, 다른 교회는 이런데 내 이게 뭡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이번에 은퇴할 때도 뭐 내가 뭐 적어도 40년인데 이 정도는 주의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사랑받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믿습니까? 나부터 살려고 나부터 잘 살려고 나부터 우선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하면 세상 말로 늙은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이 사는 법과 그리스도인 사는 법이 다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는 목숨 다해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평생 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내일은 대신 하나님 내일 해주기를 믿고 바라고 맡긴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도 흐뭇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제일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 성전에 가득 차면 이 교회가 계속 차고 넘치게 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제자에게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